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쌍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 송지아입니다. 저희는 저와 남편, 아들 둘 이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어요. 아예 네네네 아, 예. 네, 그래서 신청했어요. 예. 저기 지금 여기 평수가 네. 여쭤봐도 돼요? 저희가 우선은 46제곱미터. 46제곱미터. 그러면 실평수로는 15평. 15평 네, 실질적인 저희 요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좀 절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연을 보냈을 텐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이 집이 신랑이 결혼 전에 혼자 들어와 살다가 네 그래서 이제 저랑 결혼을 해서 살고 결혼하고 저가 또 이제 쌍둥이 아이를 딱 갖게 됐어요. 한 네. 번에 두 아이를. 근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 방이 지금 분리가 안 돼서 저희가 안방에서 다 같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참에 조금 아이들 방 분리도 하고 싶은데 이제 방을 조금 저희가 활용을 못해서 그거에 대한 도움을 조금 받고자 네. 그래서 좀 신청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솔직히 문 열고 들어오면은 조금 답답하기는 해요. 좀 정리가 안 되는 모습들 가득 쌓여 있는 짐들 보면은 아 이거를 치워야는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언제 하지?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그럼 여기의 용도는 거실인 거죠? 네, 원래는 이제 거실인데. 원래는 거실. 네. 근데 저희가 주로 이제 여기에서 아이들이 모든 활동이 이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잠 이외에 이제 여기서 뭐 학습이라던가. 학습. 그 다음에 뭐 놀이라던가. 놀이. 네. 식사도 이 공간에서 하고. 식사도 여기서 하고. 네. 여기가 그럼 여기가 뭐. 만능이에요. 만능. 네. 복합 공간. 그쵸. 짜잔. 오. 와. 오, 와, 와. 오. 짜잔! 오! 와, 와. 전체는 어떠세요? 많네요.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 둘 키우다 보니까, 그죠? 한참 먹을 때죠. 아, 진짜 잘 한참 먹어요. 먹을 때 먹을 걸 네. 오늘 아침에도 먹고 막 했던 흔적이 보이네요. 아, 프라이팬! 아, 지금 프라이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다 용도가 다른 건가요? 저희는 아빠가 음식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아빠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들이 좀 많아요. 제가 사는 것보다. 아니 근데 뭐를 하나를 하시면 끝장을 좀 보시는 스타일이에요. 네.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요. 같은 종류로, 그죠? 이래가 카르로스였거든요. 오,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네. 이거 왜 이렇게 먹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버리기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몇 년치예요? 그렇게 몇 년치는 아니에요. 뭐 하는 만 1, 2년? 네. 뭔가 또 얘도 쓰겠지 하고 갖고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저기 위에 보면 네. 또 저기 또 저기 와.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만큼 나왔어요. 이거 얼마나 모으셨어요? 여기 보면 네. 이것도 많지만 여기 안에 이거 스프, 액션 스프. 스프. 이런 거 캠핑 가서 먹으면 너무 좋죠. 아마 그러려고 이제 뒀던 건데 이게 네. 이제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지도 계속 모르고. 이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와.
한꺼번에 사놓은 거예요? 아니면은? 한꺼번에 사놓기도 하고 근데 조금 그때그때 뭔가 비어지면 계속 채워는 나요. 아니 그리고 나, 저는 딱 들어왔을 때 저는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게 계속 넣는데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거 책상이에요. 이게 식탁이에요? 이게 원래는 책상이에요. 네. 이거 책상을 이제 아시는 분이 원목으로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아이들. 네. 아 저기 책장하고 책장. 네, 맞아요. 저게 같이 책장인데 아이들 방이 우선 없으니 얘를 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다른 짐들이 다 이제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식탁 겸 공부도 하는 그 공간으로 이제 수납할 데가 없다고 제가 또 밑에 수납장을 이렇게 놓다 보니 다리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앉아있기가 좀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얘가 어쩐지 어색해 하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열어보지 않았지만 네. 다 안쪽에도 다 차 있다는 거죠. 네. 아니, 설마 다 찼겠어요? 비슷하고요? 다 차 있는 것 같아요. 와우! 와우! 다 뭔지는 아시죠? 그쵸, 네. 아시죠? 그럼 안 됐죠? 네. 여기, 네. 여기 한번 볼게요. 네. 아, 진짜 꽉꽉 찼네요. 아, 이거는 하나 버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있으니까.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아니, 괜찮아요. 너무 미안해요. 네. 에이, 아, 근데 진짜 많네요. 본인도 아시긴 아시죠? 맞다는 거. 그쵸, 알죠. 네. 네. 아, 여기도 후라이팬이 또 있어요? 후라이팬도 있고, 칼도 있고. 지금 우리 얼핏 봐도 다 색깔이 다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알뜰하네. 하나도 안 버리네. 그러니까 이거를 알뜰하다고 하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안 쓰는 거를 오래 갖고 있는 게 알뜰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이런 거 하나가 못 버리면서 어떻게 되면 내가 무거워지는 거, 내 마음이. 그러니까. 왜 그냥 찌그러지고 잘라지고 부셔지면 버려야지 내가 되거든요. 버린다는 생각을 못한 게 이것 자체 음식을 담는다기보다는 그냥 여기 해서 이렇게 네, 그냥 뭐 그런 용도로만 거니까, 쓰다 이렇게. 보니까 네. 아 근데 이런 것도 그거를 버리고 새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진짜 생각을 그러니까. 못했어요 얘네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알뜰하게 잘 하고 있는 거다라고 위안을 하고 그냥 우리가 또 그렇게 배워서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네. 편지가 있는데요. 우리 이정 선생님 좀 읽어주실래요? 네. 옆에는 안녕하세요. 신박하정리 시즌2의 새로운 MC 두 분. 저는 이 집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싶은 가장 김명수입니다. 항상 저희 용웅단은 포켓몬스터 버전 아이들이 이제 포켓몬스터를 좋아해가지고 저희 이제 그 뭐 용용단이라고 불러요. 아, 용용단. 저희 용용단은 넷이서 한 팀이 되어 지냈었는데 제가 마흔넷 생일날 넷 출혈이 발병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병원 생활을 하고 아이고야. 있어 이렇게 편지로 인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그녀에게 약속한 깔끔하고 넓은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신박한 정리가 되어 고생하면서 늘 남편 챙겨주는 우리 착한 뽀리에게 깔끔하고 넓은 공간을 선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신박한 용용단 대장 김명주 드림. 남편이 지금 병원에 계신 거예요? 네, 지금 병원에서 그 뇌출혈 때문에 편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재활하느라고 두 달 조금 넘게 입원하고 있어요. 그럼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12년 동안 아픈? 아, 아픈 거는 애기 아빠가 이제 좀 어릴 때부터 그 소아당뇨가 있어서 건강이 원래 좀 좋지는 않은 편이었어요. 저 당뇨랑 그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는 신장투석을 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또 네, 새벽에 또 이제 갑자기 뇌출혈이 오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제 퇴원하면 여기 집으로 오신... 이제 네. 그러면 뭐 휠체어를 타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행히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해서
이제 조금 잡고 쓰고 몇 발짝씩 조금 잡고 걷는 정도는 지금은 좀 그 정도까지는 재활이 지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 계속 재활은 하고 있는데 이제 집안에서 휠체어까지는 타고 다니진 않더라도 방해되는 게 장애물이 없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의 구조로서는 아빠가 쓰는 서재인데 여기 불편하시겠어요, 많이, 그죠? 네, 저도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조금만 중심이 흔들려도 바로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이제 부딪히는 곳들도 너무 많을 거고 그럼 사실은 좀 아이의 방도 중요하긴 하지만 솔직히 이번에 이거를 제가 신청하게 된 사연은 이게 가장 컸어요. 잊지는 말아요 함께 했던 날들 이번에 뇌출혈로 쓰러지고 몸이 이제 마비가 오게 되면서 신랑이 조금 눈이 안 좋은 편이어서 어떠한 물건이 자칫해서 이제 부딪혀서 넘어지면은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프지 말아요 좀 더 편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 둘, 셋. 오, 대박. 어머, 어머. 어머. 대박. 어머, 어머. 하얀 배경 화면 속에 널 담고 싶어 내 모습이 어떤지 나 매일 묻고 싶어 Tell me if you like it 너도 나와 생각이 같다면 Trust me feel me lean on me 그대로 나를 더 느껴줘야지 We're love too hot so tell me right now that this feeling is the right 내게 주면 내 걸어봐 tonight It's alright Three step four sight 춤을 춰 burn 내 손을 잡고 날아가 세상 끝에 널 멀쩡해 오, 대박. 어머, 어머. 내 집 아닌데? 아니, 저 좀 전에 봤을 때는 앞에만 봐서 밑에를 못 봤거든요. 어떡해. 어떡해. 우와. 아마 지금 안 보일 거예요.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저거 뭐예요? 휠체어 올라갈 수 있도록 턱 대주신 거? 휠체어를 이용하신다고 하니까 집에 들어가실 때 이렇게 턱이 있으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경사를 만들어 드렸고 또 일어나셔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안전 손잡이. 손잡이까지 여기 손잡이. 네, 이렇게 잡고 일어서실 네네. 수 있게. 왜냐면 안전하셔야 되니까. 네, 와. 이렇게. 제가 매달렸는데도 끄떡하네요. 아니 저는 문 열자마자 이렇게 TV로 이렇게 막 봤었어도 침에 집 보러 왔을 때랑 똑같죠? 아니 더 넓으신 것 같은데 더 좋으시죠? 깔끔하게 청각대 살던 이제 그러면 천천히 올라오시죠 그래서 잡고 여기를 한번 잡고 서볼까요? 잠깐 일어나 좀더 가려니까 진짜 연습 많이 하셨는데요? 어머, 어머. 입주할 때 그대로인데? 입주할 때요? 아, 입주할 때. 네. 아니, 근데 집이 일단은 딱 들어올 때 짐이 없어서 좋았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신축 빌라처럼 환해요. 네. 전체 톤이 전체적으로 지금 밝아졌죠. 네. 네. 저희가 페인팅을 했습니다. 몰딩, 벽지. 그리고 싱크대 상부장,
네. 하부장까지 모두 페인트 칠을 했어요. 네. 저희가 또 건강 관리하셔야 되는 아버님도 계시고 또 우리 아이들 어리다 보니까 건강에 많이 무리가 안 가게끔 친환경적인 똑똑한 제품을 골라가지고 냄새 걱정 줄어줄 수 있고 곰팡이 걱정도 줄어줄 수 있는 제품으로 네네. 제가 신중하게 선택해서 네,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짜잔. 오! 대박. 야, 대박. 와. 아, 어머. 갖고 계셨던 거 열심히 잘 먹었습니다. 제가 맛있는 왜 웃는 거? 왜 웃는 거? 말해봐. 민망해서. 왜 웃는 거? 왜 웃는 거예요? 민망해서. 이제 저도 찾아 먹겠네요. 아, 그때는 못 찾았어요? 뭐 차를 먹고 싶으면 우리 집에 그거 어디 있지? 이러면 그러다 또 다 야, 한눈에 들어옵니다. 좀, 네. 이제 여기도 궁금하시잖아요. 한번 보시죠. 맞아요. 짠! 와우! 라면이다! 네, 어머. 그 정도. 거기다가... 어, 네. 손에 잡힐 정도로 그렇죠. 여기에다가 네. 두셨네요. 아, 근데 진짜 여기를 왜 이렇게 활용할 생각을 못했지? 네. 가장 중요한 건 거실이었죠. 칸을 다 메우고 메꾸고 있었죠. 삼면이 꽉 막혔잖아요. 네. 천장까지 막 높이 쌓아올렸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아 저기 와 저기 보물 창고. 네. 예. 네. 저희가 주로 이제 여기에서 아이들이 모든 활동이 이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어. 이제 여기서 뭐 학습이라던가 학습. 놀이라던가 놀이. 식사도 이 공간에서 하고. 식사도 여기서 하고. 네. 복합 네. 공간. 그렇죠. 가구나 이런 애들이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책장 있죠, 수납장 있죠, 또 요거 있죠, 얘 있죠. 지금 숨쉴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게요. 아, 이거지! 직접 전반! 둘! 아, 이거지! 직접 전반! 둘! 어머! 말이 안 나. 어머! 진짜 4톤! 4톤! 정리할 만하네요. 와우! 야, 세상에. 어머. 아니, 진짜 우리 쌍둥이네 그 거실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대 나의 마음이 들리나요? 나의 사랑은 그댈 향해 있죠. 바라보면 항상 꽃이 피듯 향기로워요. 언제나 내 맘에 살아요. 아름다운 그대 모습을 매일 꿈만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저 별. 이것도 뭔지 아시죠? 이거 예. 여기 저쪽에 있던 거 찾았다. 예. 여기 저쪽에 있던 거 찾았다.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좀 와이드, 이 폭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 사이즈에는 맞지가 않아서 저희가 또 이거를 리폼을 했습니다. 서랍장 떼어내고요. 이 길이 조금 절단을 네. 해서 이 공간에 맞게끔 저희가 만들어드렸어요. 그럼 이 많았던 이쪽에 아이들 책이니 이런 것들은 다 어디 갔어요? 엄마 그... 여기 책장이 원래 이 키 큰 책장이 네. 두 개 있었잖아요. 그거를 하나만 여기 옆으로 눕혀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얘가 여기 있던 거예요? 네, 여기 있던 거 한 개를 이쪽에 눕혀서 높이셨구나. 배치를 하고 여기 책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 책 꽂아서 애들 아이들 네. 책 넣어주고요. 또 TV장의 역할도 해주면서 여기 앉아서 네. TV 보실 때 높이가 맞을 수 있게. 네네. 아, 정말. 너무 환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많이 비워졌기 때문에 꼭 네. 필요한 것만 두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일단 남편 마음에 드세요? 너무요. 작은 카페 들어온 느낌. 그죠? 네. 공부방 같지 않아요? 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맞아요. 공간이 있었으면 공간, 좋겠다. 네. 남편 오케이? 아유, 오케이. 오케이. 투 오케이? 네. 저도. 투 오케이? 네. 이야.